비는 성령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비가 오는데, 비가 오기 때문에 짤막하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받은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들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양자의 영입니다. 아들의 영입니다. 우리가 아들인 거로 성령을 다 주셨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는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확증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확증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은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느냐 하면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선생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항상 돌보십니다. 우리를 이끌어주십니다. 우리를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도록 해주십니다. 기쁨이 생기도록 해주십니다. 오래 참게 합니다.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십니다.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찬송할 때 힘이 나게 해주십니다. 어떤 고난도 참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시험 받을 때 이기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앞으로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인 부활을 시켰습니다.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참으로 육체의 부활을 시켜주실 것입니다. 자나 깨나 우리와 항상 계십니다. 앉으나 서나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하고 숨을 쉽니다. 호흡을 합니다. 의식적으로 기도합니다. 무의식적으로 기도합니다. 언어를 통해서 기도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어디서나 기도합니다. 무슨 일이나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에도 기도를 합니다. 기쁜 일에도 기도를 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기뻐합니다. 항상 태양을 향해서 서 있는 해바라기 같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어린 애기처럼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시는 것도 성령 때문입니다. 가라앉는 뱃속에서 찬송을 부르게 하는 것도 성령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찬송 부르게 하는 것도 성령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도 마지막까지 남아서 주님 편에 서는 것도 성령 때문입니다. 성경이 다른 사람은 아무 맛이 없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꿀송이처럼 답니다. 이것을 숨을 속에 만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심과 양심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가 없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숙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승리로운 삶을 살 수가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기는 받았어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이것은 삼위일체가 다 교환 가능한 말이에요. 세 분이 성령으로 다 내게 와 계세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아이고, 예수님이 나 혼자 놔두고 가버려서 그냥 사모만 하고 상상으로 믿기만 하는데 피곤합니다. 피곤합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만은 보혜사, 나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주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리라 했습니다. 결코 떠나지 않겠다 했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겠다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범하면 소멸합니다. 성령의 불을 좀 약하게 만듭니다.
또 성령을 슬프게 합니다. 어떨 때는 완전히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죄를 범하고 믿음이 없어지면. 그렇지만은 성령은 내 속에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아주 없어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십니다. 나쁜 일을 하면 매를 때립니다. 처음에는 가망가망 때립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나쁜 일을 하면 눈에서 불이 나게 굉장히 아프게 때립니다. 굉장히 무섭게 때립니다. 그건 성령께서 그리로 가지 마라, 그리로 가지 마라, 그런 일을 하지 마라, 그런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도 해 주십니다. 우리를 책망도 해 주십니다. 죄를 깨닫게도 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지식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것을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알게 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진리도 성령으로 알게 해 주십니다. 일본의 어느 작가가 비교 종교, 이 종교 저 종교를 순례하면서 편력을 하면서 어디가 진리가 있고 어디가 참 하나님을 만날 길이 있고 어디가 구원의 길이 있는가 하고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정착을 하다시피 들어온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그는 교회를 다니면 자기가 확신이 생기고 마음에 큰 평화가 생길 줄을 알았는데 10년, 20년을 다녀도 그게 없습니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법을 이분은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유명한 문인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교회가 소문이 났습니다. 암흑의 교회는 굉장히 유명한 문인이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다. 그리고 그 교회도 그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세상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죄사함을 받았고 이 기본적인 진리를 믿음으로 확실하게 천지가 변해도 변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신이 안 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카드를 쓰자 생각했어요. 뭐냐 하면은 세례를 받아보자. 세례를 받으면 뭐 전기불이 번쩍하듯이 번개불이 번쩍하듯이 천둥번개처럼 내게 변화가 생겨가지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하는 음성이 들릴지도 모른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세례받기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소문이 났습니다. 아 드디어 아무개는 이제 세례까지 받게 됐다. 세례받는 날이 왔습니다. 일본에는 세례받는 수가 많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하나 유아세례받고 자기는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목사님도 대머리고 자기도 대머리예요. 장로가 성수를 옆에 받치고 섰는데 이제 눈을 감고 어느 순간에 물이 떨어지는 순간에 나에게 천둥번개가 번쩍할 거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사랑하는 아들이여 하는 말이 들리기를 바라고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감 속에서 이 대머리가 무릎을 꿇고 기다리는데 대머리 목사가 그 성수에서 물을 떠가지고 한 방울을 떨어뜨리니까 이마에서 코를 통해서 물이 쭈르륵 흘러내립니다. 두 방울이 흘러내리고 세 방울이 흘러내리는데 대머리가 다 세 방울이 물이 흘러내리는데 번쩍하는 아무런 신비로운 경험이 나오질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 다 틀렸다. 나는 버림받은 저주받은 인간인가 보다 하고 그 이제는 교회를 아주 굿바이 해야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 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화장실에 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화장실 창문으로 저 하늘에 지나가는 뭉게 구름이 피어오르고 떠가는 것을 보자마자 이상하게 그렇게도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 그야말로 번개가 번쩍하듯이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주여 당신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당신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하고 마이 로드 마이 갓 그 말이 나왔습니다. 누가 했느냐? 성령이 가르쳤습니다. 오늘 밤 성령이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 받느냐? 성령 충만 받지 않는 사람은 다 술에 취한 사람들이야. 술은
세상의 상징이에요. 욕심의 상징이에요. 죄의 상징입니다. 악마의 상징입니다. 전부 하나님이 위의 것을,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미치고, 그것을 위해서 한장하고, 그 전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그 술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 충만을 받기에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선교하는 그 충만, 선교사가 되는 충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기만 해도 옆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싶은 그 충만, 아, 성경을 보면은 그냥 그 천국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성경 속에서 금방 튀어나온 사람처럼 어떻게 나는 그렇게 충만해질 수 있을까? 그 원수라도 용서해주는 그런 충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어떻게 충만을 받느냐? 굉장히 간단해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비결. 그 빌리 그레함이 이런 전도 대회를 할 때 한 20분밖에 설교를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믿으십시오. 문을 여십시오. 믿을 사람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수천 명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뉴스위크 기자가 그 캡션에다가 뭐라고 달았냐 하면은 제목을 인스턴트 크리스찬. 아주 냉소적으로 빌리 그레함은 요술쟁이처럼 순간으로 즉석에서 수천 명의 결신자를 만들어내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는 사람이다. 그럴 수 있느냐 하고 냉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마음의 시간, 마음의 시간은 물리적 시간과 달라요. 이 우주가 3나노초에 창조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한 나노초는 10억 분지 1초입니다. 상대성 원리에서 생각하면은 주여 하는 이 시간에 천지가 창조된 것, 내 영혼이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동으로 가다가 서로 가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주여 하는 그 시간에 변화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즉석에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오늘 밤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40일을 금식 안 해도 대하여, 저녁 내 울지 안 해도 대하여, 예수 믿기 위해서 누구든지 제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십자가의 강도도 주여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십시오 하니까 네가 올라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는 죽어가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봤어요. 분명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하고 똑같이 믿음으로요, 중요해요. 감정으로 하지 않아요. 아까 그 대머리 문인처럼 번개가 번쩍 안 해도 되어요. 오늘 밤에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는 방법이 있어요. CEC에서 배웠겠지만은 첫째로, 여러분 조용하세요. 오늘 밤에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첫째,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인정해 드려야 돼요. 인격적으로 인정해 드려야 돼요. 내가 모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나의 스승이고 예수님 대리로 오셨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나의 성령, 나의 보혜사님, 하나의 하나님, 그 성령을 인격과 인격이 마주대하듯이, 이름을 불러보듯이 자기가 자기에게 가까운 것보다 더 가깝고 영원히 사실 그분 앞에서 성령님이여 나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존재를 첫째는 인정할 것, 존재를 인정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성령이 나하고 굉장히 친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나에게 충만하게 나를 지배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내가 무시, 성령이 무시당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몰아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성령을 믿음이 없어가지고 반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첫째는 인정하고 두 번째는 사모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물로, 제일 큰 축복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모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실의 물을 사모하는 것 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같이 줄이고 목마른 같이 주여 내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나이다. 사모하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든지 자기 정도대로 충만해요. 유치원 아이는 유치원 아이대로 충만하고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충만하고 그릇이 요만하면 요만하게 충만하고 이만큼 크면 요만하게 충만하니까 완전하게 절대적일 수는 없어요. 상대적으로 충만해요. 그러나 성령님은 똑같은 성령님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영의 성숙도대로 인격의 성숙도대로 충만합니다. 그러나 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있게 만들어줘요. 어렵게 만들질 않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시간에 각자의 분량대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고 믿으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나니라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차례 해도 됩니다.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해 준다겠습니다. 그런 거로 낙심하지 마세요. 어린아이가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합니다. 내가 우리 손주아이들 그 걸음마를 배우는 것을 보니까 플레이펜에서 하루에 뭐 100번도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면 그 어린아이가 낙심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 나는 다 틀렸다 단념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기도하고 단순하게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밤에 우리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준다는 주님 앞에서 지금 다 회개를 했겠지만은 묵도로 크게 소리내지 않아도 조용하게 그것이 나오고 성령하고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 지적하는 죄에 대해서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죄를 지었는데 자백합니다. 그러면 다 사해 주세요. 없이 해 주세요. 우리는 정죄받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 했어요.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잠시 펠로우십이 끊어졌지만은 다시 이어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다 머리 숙이세요. 기도를 하는데 묵도를 하십시다. 자기 죄를 지정하는 죄, 하나님이 지적하는 죄, 어린아이처럼 주여 그걸 인정합니다. 내가 고치겠습니다. 고칠 힘을 주십시오. 지금 다 인정하세요. 성령이 지적하면 뭐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가 있지만 특별히 지적하는 죄를 인정합니다. 주여 동의합니다. 나 사실 나는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하라고요. 누구든지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 자 첫 번째부터 시작해요. 인정하세요. 성령의 인격에 대해서 인정하세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세 번째는 믿음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지금 할 수 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충만하기를 하나님이 바란다. 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자고 그래요. 하나님이 성령이 지적하는 죄를 자백해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묵도 속에서 인정하십시다. 다 했죠? 다 끝났죠? 하룻밤 안 해도 되고 한 시간 아니어도 되어요. 울지 않아도 되어요. 어린아이처럼 말하면 되어요.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데 묵도로 하세요. 자, 다 했어요. 다섯 번째는 기도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무엇이든지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성령 충만하라. 그것이 뜻이에요.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너희 아비가 악한 자라도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악한 아비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안 주시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안 주시겠느냐. 그러면 지금 주여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하고 다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은 지금 믿음으로 성령 충만이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매번 호흡하듯이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 충만함을 주십시오 한 다음에는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 다 한 목소리로 주여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해요. 주여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주여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충만을 주시옵소서. 열매 있는 생활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열매, 평화의 열매, 기쁨의 열매,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 사람 만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밤 주에게 성령 충만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을 성령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2400명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얻고 사마리아 유대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된다 하신 주님, 저들의 입을 통해서 학원이 복음화되게 하시옵소서.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시옵소서. 가족이 복음화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적인 신앙을 주시옵소서. 사탄이 절대로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 받아가지고 넘치는 은혜 받아가 충만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뜻대로 구하면 주신다 해서 순간순간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으면 아멘 하세요. 성령 충만 받았지요? 아멘. 헌신하지요? 아멘. 헌신합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제물로 바칩니다. 2400명의 이 귀한 잠재적인 베드로가 있습니다. 잠재적인 마리아가 있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이 파송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처한 처소에서 충성된 증인되게 하시옵소서. 순교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충만합니다. 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 우중에 특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을 받으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나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주님의 충성된 중인 되게 하시고 원수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